아주 좋아. 점점 카메라가 아이고 부족하네. 그 강력해지고 있어.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맵을 잘 보면서 쭉 진행을 해보죠. 뭐야 이거. 아 일단 잠깐만 이거 먼저. 영석의 조각. 아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이것도 유튜브 가시면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물론 생방 먼저 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애매해져가지고 생방 봐야 돼 무조건. 엔딩 봐야 돼 오늘. 새벽까지 해서라도. 그렇지. 부적 하나 없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거. 자, 아유 엄니, 우리 예쁜 엄니. 그 전에 세이브 좀 할게요. 아 전화 그만 울려. 잠깐만 다른 거 먼저 하자. 아유 아유 언니 서있는 사야카. 아이고 언니. 자 거기도 거긴데. 자 여기가 소위치 방이었고. 자 여기서 가서 일단 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 자, 이 방은 중앙 정원이 보이는 방. 아, 맞아. 이쪽 방도 한번 여긴가? 이쪽 방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브라더 다메요. 이쪽 방에도 뭔가 얻을 게 있을 거예요. 으아. 여기 방이 하나 있죠. 자, 여기가 제자의 방일 거야. 이 배경이 1980년대라서 글쎄요. 어떨지. 자, 창문 쪽으로 접혀있는 책상 위에 요모즈키가라고 쓰여진 낡은 책이 놓여있다. 자, 요모즈키가 장인계보. 대대로 요모즈키가는 농원신락의 가면을 복납하는 장인의 가문으로서 알려져있다. 옛날에는 신사를 모시는 가게였다고 하지만 가면 지략사로서의 요모즈키가는 초대 소우안을 시조로 한다. 왜 내가 이거 남의 족보까지 봐야 돼? 소우안이 만든 가면은 사자의 혼백을 담기 위한 가면이라고 하여 신이나 그를 모시는 자를 본떠 만들어진 다른 장인의 가면과는 일획을 달리한다. 초대로부터 대를 거듭해서 많은 장인을 배출한 요모즈키가는 번영해 갔으며 7대째의 천재 소우이치가 나타났다. 소우이치에 대해서 요모즈키가의 가면은 죽음, 혼백 그 자체를 깎는다고 전해져 소우이치가 제작한 가면은 농월의 자랑으로서 왕에게까지 헌상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농월도에서는 무고의 날이라 불리는 대재앙이 일어나 소우이치는 소식은 불명이 된다. 뒤졌겠지 뭐.
자, 그런 연유로 사망일 등을 일절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소우의 추로부터 이대가 지나서 중흥의 시조인 소우겐에 의해 요모지키의 가면 제작은 재흥된다. 아마 이 방에도 부적이 하나 붙어있을 텐데. 어딨니? 아, 그래, 저거네. 자, 가면에 붙어있는 부적을 떼어냈다. 나니 막나니 아짜 오. 아, 이 제자 형도 은근히 짜증나지. 옆에서 이 녀석이 왜 짜증나냐면 이렇게 옆으로 틀어버려. 매우 빡치죠. 혼내줘야겠어. 어, 뭐야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이 정도 급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고. 아, 이 녀석은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아우 너무 빨라. 네, 맞아요. 어디 있는지 감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가면 안 되냐? 안 돼, 역시. 하기야, 씨. 그러면 너무 그거하지. 어, 이러다 아이템 다 쓰겠어. 얘 너무 넓어. 아니, 너무 좁아. 좀 방이라도 좁으면, 아니, 넓으면 생존을 하겠는데. 자, 일단 이거나 맞아라. 어휴, 위험했다. 그래도 페이탈 샷 한번 넣었더니 이번엔 그래도 잡았네. 어떡해. 이거 말고 이 다음에 나올 때가 피력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거 짤짤이 하면 안 좋은 게 시간을 떠나서 짤짤이에도 이 녀석이 체력이 남아있으면 안 밀려요 아마. 어쨌든 빡쳐. 화가 난다. 자, 일단 이제 엄마를 쫓아가자. 괜찮아, 나한테는 110만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나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사도 돼. 제발 그만하세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전화기가 울리는데 한번 받아보자. 이 게임은 포인트를 퍼준다니까. 페이탈 샷만 좀 잘해도. 루카. 아주 예전 일을 생각해내보래요.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래요.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자, 섬을 나올 때 그 놔두고 와버렸대 랍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네요. 과연 어머니가 놓아두고 온 것은 무엇일까? 뭐긴 뭐야! 이 집에 부동산이 부동산 문서겠지. 이제 나는 돈 많은 1등 신부감이 되는 거야. 원래 예술가 집안이 돈이 많은 경우가 꽤 있죠. 자, 뜰에 서 있는 루카. 어? 또 뭐가? 자, 여기서는 요모즈키가의 비전로. 요모즈키의 가문을 잇는 자에게 전합니다. 키라이고의 그거는 영역이니. 영역은,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란 뜻이죠. 영혼의 영역. 혼백의 근원으로 이어지는 길로서 떠나간 혼백을 걷는 길이라. 이것은 곧 달에 비치는 신의 영역이리라. 요모즈키 장인의 가면은 영역의 문이니 이것은 곧 월식의 가면이다. 월식의 가면은 모습이 없는 가면이니 이것은 즉 달. 사자의 죽은 자의 혼백을 표하는 것이리라. 표시하는 변화가 하며 달을 삼키는 가면일지니 달에 인도된 죽은 혼백은 가면을 쓴 그 빈몸에 깃들어 곧 움직이는 죽은 자가 되리라. 영의 영역을 보는 자 죽어서 혼백이 되니 움직이며 영역에 도달하는 것은 월식의 가면을 가진 자일 것이니라.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쪽으로 못 나간다고? 엄마 아빠가 미쳐가지고 저 가면만 안 만들었으면은 이 꼬라지 이 꼴이 안 났을 텐데 사실. 애초에는 원장이 사쿠야 자기 딸 낳게 하려고 해선 안 될지 난 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아빠가 지멋대로 가면 만든 거 크고, 그게 두 번째로 큰 문제였고. 근데 뭐 자기 딸 살리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잠깐, 이 소리는 또 이 피아노 소리 아마 내 방의 피아노. 참고로 이 게임의 최종 보스는 피아노죠. 네, 피아노 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짜증나고. 아우 열받아. 자,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녀 오야쿠. 자, 이걸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아, 왜 이러니 이거. 잠깐, 내가 연습했던 곡 엄마한테 배운 악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 이 악보를 보자면 이런 곡이었을 거야. 아, 빡친다 이거 진짜. 이거 할 때마다 화난다. 루카예요. 자, A 버튼으로 쳐야죠. 자, 시작. 늦게 치면 안 돼. 이게 모니터로 하면 화면이 좀 TV비 작아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아이씨. 정신 차려. 이모트 인식이 그지 같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 이 곡이었어. 더 조즈네 네일까? 모토 조즈니 히케리오니 낫따라 루카니 아게타이 모노가 아르노. 어? 뭐야? 자, 일단 또 뭔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자, 이거 루카의 일기. 어렸을 적 나의 일기. 오늘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엄마가 있었다고. 이렇게 오래오래 이어져 왔다고. 루카는 그 인연의 결정이라고. 모두 죽어버렸지만 내가 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일은 아니라고. 루카가 여기 있기 위해서 많은 인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루카는 아주 소중한 아이.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도 아주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다. 그럼 엄마와 아빠도 아주 소중한 아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니까 웃어주었다. 나는 엄마, 아빠, 엄마와 이어져 있는 것이 아주 아주 기쁩니다. 이어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기쁩니다. 좋아 좋아. 루카가 아주 착한 아이였구나. 우리 착하고 예쁜 루카. 아, 근데 좀 너무 마른 것 같아. 좀 너무 말랐어. 적당히 살집도 있고 그래야지 사람답지. 뭐 게임 캐릭터니까. 자, 이게 엄마 방. 야, 비율 봐, 진짜. 2, 4, 거의 한 10등신은 되는 것 같은데. 8, 모두도 9등신? 이런 등신. 어? 뭐야. 일단 이거. 자, 봉인을 전부 해제했다. 저 침대에서 자, 한 통의 편지가 놓여있다. 소유야에게 보낸 편지. 소유야씨에게. 이전 내가 흥얼거렸던 노래를 아주 흥미있는 듯이 물어보셨지요? 그것은 월수가입니다. 달을 지키는 노래. 그 노래로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치키모리 무녀의 일족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치키모리의 무녀는 존재하지 않고 무녀의 규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월주기가 섬에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치키모리의 무녀는 결코 타인과 얘기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며 교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우야, 순정판에 내가 요모지키카로 시집오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서 이 편지를 띄웁니다. 먼 옛날부터 이 섬 사람들은 달의 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혼이 돌아오는 장소, 그리고 돌아가는 곳으로서 그 모습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달은 찰 때가 있으면 기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맞춰 달의 소리를 연주해 사람들을 달과 함께 공명시켜 지켜나가는 것이 치키모리의 무녀인 것입니다. 치키모리의 무녀의 전설에는 사람들도 제각각 달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소리입니다만 수정의 고유 진동같이 평생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달의 소리는 혼자서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당신과 나의 달의 소리가 영원히 함께 울릴 수 있다면 이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미나즈키 사야카.
90 잭필년. 왜 좋은데 난? 난 굉장히 좋은데. 연애 편지가 온 같이 됐죠. 저 이걸로 한 단계 더 강력해진 사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컴플리트. 어야 매우 강력하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다쳤던 거. 자 얘네 뭐가 있을까. 어이구! 이건 엄마가 소중히 여겼던, 분명 이 거울에 장식대가 있었을 텐데. 자, 이 거울에 대해 쓰여진 것 같다. 치키모리 비록. 월수관은 구전으로 치키모리 무녀에게만 전해져야 한다. 전했다는 증표로서 치키모리의 거울을 주어 그 증표로 삼는다. 월수가를 잊었을 때, 중도에 끊겼을 때는 즉시 치키모리의 거울에 달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와 아나타나 모노요? 그건 이제 네 것이야. 자 여기가 경대가 있었죠. 거울 장식 그거 여기 놓으면 자 장식대에 거울을 꽂았다. 거울에 달빛이 반사되고 있다. 자, 이걸 찍어보자. 어.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위에가 검은 거, 밑에가 그 밝은 거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건데 귀신 아들 왈총님 스티커 한 개, 별풍선 한 개, 4526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해서 차는 거랑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거. 사진에 뭔가 찍혀 있다. 달에 차고 기움을 나타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제 봉인이 모두 풀렸으니까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근데 딸들이 아빠 방 들어가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빠 구리구리한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막 그러지 않아? 우리 엄마도, 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도 아 진짜 내 방만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항상 문 열라고, 열고 있는데도 문 열라고. 아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방향제를 그러면 내가 방향제 같은 거라도 쓸게요 했더니 아 그 몸에 안 좋다고 어쩌라고 나보고. 엄마 어머니 저한테 저는 어쩌란 말인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향제는 또 몸에 안 좋다고 하지 쓰지 말래. 어 뭐야. 아 또 이 아저씨야? 그만해. 아 뒤인가? 아다다다다다. 아 와야 뭐야 이거. 이거 뭔 이거? 뭘 날린 거야? 아! 아 맞았어. 이거 놈 봐라. 내가 아주 혼을 내주겠어.
아, 업그레이드하니까 정말 빨리 회복된다. 아, 근데 이번에는 짤짤이, 잠깐만, 이거 사실 짤짤이, 아, 이게 내가, 원래 이거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잘 안 했어, 안 하긴 했었어. 근데 업그레이드 하니까 엄청 세구나, 세기는. 아자샤! 어딨어 조수 주제. 저 이쪽이다. 어, 열려 있어. 문과반의 가면들이 놓여있어. 모두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깃들어있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가면 중 하나에 어떠한 모양이 그려진 종이가 끼워져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달과 같은 도형과 대응하는 듯이 악보가 적혀있다. 그래, 나도 혹시 퍼즐을 풀려면 이게, 이거 확인하는데 일일이 확인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걸 카메라로 찍어놔야겠어, 휴대폰. 저도 찍어야지. 아, 진작 셀카 모드 돼가지고 내 얼굴이 나왔어. 정말 구리구만. 참을 수가 없군. 이건 정말 참기 힘드네요. 그리고 아빠의 것인 듯한 책이 놓여있다. 같이 소우의 숙이 두 번째. 키레이고를 향하는 워랑 천당으로의 입구는 지금은 금기로서 막혀있다. 그 문을 여는 데는 어떤 달의 소리를 연주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선율은 오래전에 소실되어 버렸다. 하지만 여기에 하이바이라가의 고문서로부터 복원한 옛 악보가 있다. 타다 남은 악보에서 재현한 것인지 전에 들었던 사연기의 힘이라고는 말했었지만. 그래,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 지하미 노 면가 아레바 스베테노 모노 오 스쿠우 고토가 데키루 하즈다. 아니 뭐 짓다라고 지 마누라도 못 구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또 아이 늦었어. 자, 책상에 놓여진 가면을 집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진 종이다. 자, 여기. 그래. 아빠가 남긴 수기인 것 같다. 자, 소우의 수기 첫 번째. 하이바라 씨는 왜 원시계 가면이 무구의 나를 일으켜버렸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소우의 체가 맞는 원시계 가면으로 그릇이 피어버린 것은 가면이 불완전해 정신의 금기 영역으로 영향이 작용해버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원시계 가면은 그릇의 자아를 지우고 일단 빈 몸으로 빈 껌데기로 만든 후에 정신의 심원에 작용해, 깊은 곳에 작용해 영혼의 길을 연다. 그리고 혼의 원천 영역으로, 영의 영역으로 통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 후 영역으로 나아가 영이 된 그릇의 혼은 영으로부터 다시 채워진다. 그러니까 한번 정신 한번 그 리셋시키는 거라는 거 같은데. 하이브라 씨는 가면을 쓰는 것이 어떻게 정신에 작용하는지 실험을 통해 조사해왔다.